지금 파도가 많이 많이 쳐요. 파도가 많이 쳐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파도가 내려가 페트라인 잘 못 바꿀 것 같고 어쨌든 간에 내려가면서 할 만한 장소 있으면 가서 해볼 거예요. 곤쟁이 한 봉지에 지금 학공치 파우더 한 봉지에 등신 빵가루 한 봉지 이렇게 섞으면은 뭐 학공치 잡는 데는 하루 종일 먹으면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. 그러고 곤쟁이가 들어가갖고 학공치가 집어가 잘 돼요. 학공치는 예? 꼭 곤쟁이에 들어가야 집어가 잘 돼. 다 있는겨. 일단은 장수를 물색해 가면서 한번 찾아갖고 잡아보도록 할게요. 밑밥 제조는 이렇게 합니다. 던지자마자 잡아버리네. 난 준비도 덜 했는데. 응? 아이고, 알라네요. 이야, 완전 멸치다. 알라는 놔줘라, 누가 그러는데. 알라는 놔줘라. 욕받죠. 에, 첫수. 아, 씨알이 좀 났나? 무게감 있나? 어? 어. 아, 좀 애 낳았네. 축하한다. 아이고, 함대로 봐줘서. 어, 그 정도 사이즈면 그래도 양하다. 아, 축하해. 너무 자라갖고, 지금 본인이 잡아놓고도 이외에 날았나 해서 이래서 왔는데, 지금. 아, 그래도 뭐 사이즈 괜찮은데, 글로. 사이즈 그래도 뭐, 멸치는 아니네. 어? 야. 안 들리거든요. 안 들리거든요. 방구석이 몬들 앉아 있어갖고, 축구 파도 치는데도 나오긴 나왔는데, 입질이 진짜 예민해요. 쳤는데도 바늘에서 날라버려요, 지금. 아이고, 지금 힘든 낚시 하고 있습니다, 지금. 잘 잡으시네요. 아주 크네요. 뭐가 왜 올렸는겨? 욕 봤어요. 또 잡았어요? 네. 이제 지부가 합신하게 됐는갑다. 그거는 됐는데요. 응. 알라드는. 그 알라드 막. 유치원인가? 하! 어린이집인가? 그 완전히. 응? 새우 5개월. 5개월? 5개월이 먹고. 완전 알라다. 수고했다. 알라도 말든 간에 잡으시오. 탕수육 거리? 탕수육, 점이. 탕수육은 왜 먹어볼까? 점이. 점이가 너무 맛있어. 점이로 변경. 같은데? 물었지? 에이, 날랐나? 에이. 네, 지금 입질이. 아니, 이것들이 그냥 파도를 치면은 그냥 입 덥석덥석 물어줘야지. 어이구, 쫓겨난 것들이 입질이 얼마나 예민한지 정말로. 약올라 미치겠어요. 지금요, 아이고, 저쪽에 있다가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갖고, 지금 바람 피해가 왔는데, 입질이 둘이 동시에 물어버려갖고, 지금. 제 거는 끊지지도 못하고, 지금. 물 속에서 일렁일렁거리고 있다, 지금. 어? 사이즈는 안 커도 어쨌든 간에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, 나오니까 이쪽에 바람 피해가 왔으니까 한번 해볼게요. 둘이가 동시에 잡았습니다. 제 거는 또 못 올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어? 올라왔어? 내 거는 어쩌 올리고? 끌고 올리라고 올라오고 있다, 지금. 어쨌든 간에 물었습니다. 아이고. 이참 찍어주는 사람 없어서 한 사람이 둘이 그 찍으려고 했길래 욕본다. 아이고 수고했대. 올라오는겨? 오, 좀 예쁜데? 좀 예쁜데? 어, 좀 예쁜데? 아이고 이제 이제 참 여기는 이렇게 청소년인데? 아 청소년이가? 응. 그럼 다행이다. 그래, 욕봤다. 아이씨 아, 좀 나아지나? 내 것도 물었어 지금. 씨알이 조금씩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. 어, 내 것도 올라오고 있다. 내 것도 올라오고 있어. 뒤질까요? 응? 축하한다, 니도. 저도 봤죠? 지금 제 것도 올라왔습니다. 한번 엮고.
하지 않아서 하나 지금 열심히 잡고 있습니다. 지금 저도 잡았습니다. 위에 알아서 올려. 달래 있네요. 고기 달래 있어. 응? 날랐는 것 같은데? 아, 이런? 이런? 여도 볼락입니다, 볼락. 예? 볼락만 자꾸 나오네? 예? 볼락 넣겠습니다. 아이고. 야, 이런 파도 치면은 보통 보면은 입질이 좀 시원시원한데, 나오는 것도 진짜, 어? 볼펜 위에 언니가 나오면서 입질도 시원시원하게 안 해요. 와, 진짜 야박하다, 야박해. 그죠? 이렇게 파도 치고 봐라, 그, 좀, 너울이 심할 때는 학꽁치가 입질이 슥슥슥슥 자라던데. 할 때마다 고생한다. 수원이 잘 맞나 봐. 어찌된지 자꾸 볼락만 물어요. 근데 내 찌가, 아, 잘 안 비네. 지금 찌도 잘 안 보입니다. 애매하게 보여갖고 지금 감으로 거의 잡는다. 아, 갑자기 또 안 물어. 아, 볼락 문다. 보시다, 이런겨. 알라든 어른이든 막 잡아보소. 지금 뭐 이것저것 가릴 그게 안 돼요, 지금. 잡았습니다. 욕 봤어요. 우리가 장거리 실을 쳐줘야. 아, 제가 지금요, 뒤에 있고, 앞에 있어갖고, 영상을 못 찍어요. 그래서, 제가 지금, 제가 찍는데, 잡긴 잡았는데, 이놈 고기를 어째 비지나? 어? 그렇게, 어째 고기인데. 그냥 물에 가만 담가놓고 있던데. 아, 그랬나. 아이고, 아주머니. 아주머니. 이게 매력이 다 그 했나봐요. 어? 아, 아니면 인기가 좋은 거가 연계들만 꼬시키는데? 어? 할배 할매들이 꼬시켜야 되는데 연계들만 꼬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해? 어이구. 아이씨. 이 카, 이게 휴대폰이 지금 네가 뭐 눌렀는지 불이 들어가 있지? 응? 이거 지금 보고 있는데 혼자는 지금 고기 잡고 난리다. 인자 됐나? 꺼졌나? 아, 꺼졌어? 아, 참 작다, 작아. 던져라. 야, 내 거는 고기 아직 붙어 있다, 봐라. 에이! 바까운 데인데, 바깥에 날아갔습니다. 빨리 자꾸 올라와. 근데 큰데 아까보다? 하도 볼락이에요? 알라니까? 커서, 많이 크라고 놔주세요. 알라들은 가람다. 왜 나오라 하는 학꽁치는 안 나오고 볼락이 나옵니까? 뭐 어? 새끼밖에 안 물어. 한 사람은 학꽁치. 나는 볼락. 볼락. 아가야 볼락. 아, 또 좀 해놔다. 진짜 돌에 붙은 애끼는 그냥. 뭐 같노, 진짜. 볼락. 한 사람은 학꽁치, 한 사람은 볼락. 동시에 잡았습니다. 야, 내는 그러지 말고. 내는 그러지 말고. 지금, 발뿌질을 일어나 서라갖고, 멀리는 못 던집니다. 가까이 던져갖고, 지금. 찌가 안 보여요. 해그름이 너무 갈락하니까 찌가 더 안 보이네. 바람이 뭐, 하니까 뭐, 밑밥도 제대로 못 던지네. 그래도 뒤에 사람들이 다 덮으시는데 네 그냥 덮으셔 갖고 저 학꽁치 먹던 먹밥을 내를 먹고 더 크락해 샀고 그래도 진짜 도토리보단 큰데 응? 기가 잡아 야 그래 야 그래도 좀 학꽁치다니 그러지 말았니 이 알이 좀 됩니다. 야, 우리가 어쩌다가 그런 것 가지고 시알이 됩니다. 이러고 있어. 어, 아, 추워서 아들이 맛이 갔나 봐. 그런가 봐. 이런 것까지 시알 된다 하고 참네. 미치겠다. 아, 좀 들어가라. 이제 아, 이런
알아? 어? 야, 거기부터 빼라면 어쩌나, 할 수 없다. 그거 내 치고. 어? 이거 하다가 지금, 홍치해갖고 지금 난리다. 어? 많이 사다 났다, 지금. 줄이 다 홍치했습니다. 안 놔줄 거잖아. 응. 그, 니, 바늘만 딱 빼면 되겠다, 니는. 어, 바늘 고 있네. 아이, 참네. 잠시 있어도. 왜 또 와? 몰라. 또 온단다. 아, 또 전화 통화하고 나 있긴 해. 막 이만큼 와버렸다. 그래. 바쁘다. 그 타이밍이 좋아. 어, 씨알이 점점 조금씩 더 굵어지는데, 지금. 빨리 잡아야 된다. 야간 해야 되나? 야간 할까? 안 없다. 에이씨, 집에 밥도 없는데. 산어. 아이, 안 빌 때까지 하자. 역시, 잘 잡는다. 아, 딱 예민하게 지금요. 발표지, 1호지 두 개에다가 도래만 달았어요. 도래만 달고. 뽕뚤도 달았어. 밑에 깔았는데. 아, 나 왜 뽕뚤 달아 소리 안 하는데. 이게 너무 뜨니까 안 되는 것 같아. 가고, 아르나미 목줄, 제일 약한 거 영육으로 해갖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. 별짓을 다 해가 잡긴 잡는데 참. 니가 생각하나, 내가 생각하나, 참 고생한다. 그자?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응? 파도에 비닐 나가니까. 야, 끌고 나가는 게, 파도만 나가는 게 많이 안 됐어. 그렇지. 내는 넷지도 어디 있는 것도 모르겠다, 지금. 야, 그래도, 야, 볼펜 언니들로 나오고 차이다. 볼펜보다 낫네. 약간 어린이집. 어. 지금은 유치원. 다 됐는겨? 어, 고등학생들 다 왔어. 고등학생들 안 나오는데? 고등학생들 여기 기다려보자. 방학이 다르나? 아, 시간이 몇 시고 지금? 어, 벌써 4시 10분이다, 야. 낚시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요. 아우, 추부라. 선득선득하다, 지금. 날씨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, 지금. 가 돼갖고, 대체적으로 좀, 그래도 좀 잘 잡고 있습니다. 아, 따. 바늘을 엄청 좀 작은 거로 쓰세요. 바늘 최대한. 지금 바늘 4호 쓰고 있어요. 0.45. 작은 거. 예. 바늘 작은 거. 수고했어요. 아이고, 좀 사이즈 좀 애크네. 잘 담아라. 네. 그래, 대진 삼니, 지금, 다른 데는 타두치가 쓰지도 못하고,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, 요거는 지금 등바람에다가 파도도 끝쪽이라 놨더니, 뭐, 파도도 안 치고. 아, 이제요, 슬슬, 해도 슬슬 넘어가고요. 약간 추운 기도 온몸을 싹 감돈다, 지금. 아, 콧물도 나고요. 아, 철수하겠습니다. 여기에 대진삼리 방파제에 학꽁치가 나오는데, 오후 되니까 씨알이 조금 더 굵어지는데 매직급으로 나가오는데요. 그전에는 아직까지 씨알이 잡니다. 아, 언제쯤 씨알이 굵은 게 나올까요?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철수하겠습니다. 그래도 24마리다. 어, 많이 잡았다. 아이고, 많이나 많아. 어? 집에 엎드려 있긴 뭐였어요. 오늘은 솔직히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거의 없어요. 테트라는 지금 거의 다 얼었고요. 또 갯바위도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이래서 바람도 불고 낚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별로 없는데 찾아서 왔더니만 이렇게 씨알이 자네요. 저희는 파도 치면 파도를 피하고 바람 불면 바람을 피하고 피해서 낚시할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든 찾습니다. 어떻게든 찾아서 어떻게든 잡아요. 오늘 잡은 게 좀 잘긴 하지만 요런 게 조미에 너무 맛있더라고요. 네, 오늘도 열심히 잡았습니다. 추운데 고생 많았어요. 네. 고등어 조항입니다. 오후에 잠깐 가서 잡았는데 씨알이 어마무시합니다. 이거 완전히 그야말로 어? 시장에 가면 한 마리에 아유 7, 8천 하는 딸인 것 같다. 이거 한두 개만 꺼지고 나면은 올리고 나면은
힘이 빠져갖고, 아유, 낚시를 진짜 너무 힘들어요. 이거 고등어 잡고 나면 한 마리씩 두 마리 잡고 나면 너무 힘들어요. 오늘은 고등어가 조금 이제 그거 됐는데, 어떤 날은 굉장히 넣으면은 큰 게, 큰 씨알이 굉장히 잘 나오고, 어떤 날은 또 조금 덜 나오고, 이런 반면에 또 이렇게 잔씨알도 많이 나와요. 잔씨알이 걔가 되게 작진 않아요, 그래도. 네? 큰 사이즈가 너무 커서 그렇지. 이 사이즈도 좋죠. 시장에 가면은 왜 이렇게 갖고, 뭐, 세 마리 많은 씩 이렇게 가 팔던 거야. 두 마리, 세 마리 많은 애가 이렇게 파는 겁니다. 이거는 한 마리에 뭐, 그야말로. 사이즈가 이 정도 되면은 한 40, 한 3, 4 이렇게 됩니다. 아, 손맛 좋습니다. 아, 고등어 손맛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잡으러 오세요. 손맛 보실 겁니다.